아기스 에스. 큰엄마, 큰엄마는 다시 태어나도 큰아버지랑 결혼하실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아, 우리 이렇게 친척분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이렇게 쫙 어른분들을 보면서 아, 저분들은 젊으셨을 때 어땠을까, 앞으로는 어떨까 막 이런 상상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야기꽃도 피우고 이러잖아요. 그때 하기 좋은 단골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큰어머님, 큰어머님은 다시 태어나도 큰아버지와 결혼하실 건가요? 라는 어찌 보면 아주 즐거운, 어찌 보면 재앙이 시작이 될수 있는 그런 질문인데요. 일단 중국어로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大伯母, 你下一辈子也会和大伯结婚吗？잘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따보모라는 것은 큰어머님이란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요 따를 쓰지 않고 보모까지만 쓰게 된다면은 그냥 뭐 친구 어머님이나 뭐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아주머니 같은 그런 느낌으로 쓸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니샤이베이즈라고 했는데 이베이즈가 바로 한평생이란 뜻인데 앞에 샤가 붙었죠? 샤는 다음입니다. 다음 한평생. 그러니까 다음 생. 다시 태어나는 게 바로 다음 생이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뭐도, 그러니까 다음 생에도 후에 뭐뭐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떠한 가능성? 허, 누구누구와, 누구와, 따보, 큰아버지와 结婚, 결혼하는 거 질문해야 되니까 뒤에다가 마까지 붙였습니다. 그래서 후에 什么什么吗? 뭐뭐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죠. 네. 한번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大伯母, 你下一辈子也会和大伯结婚吗？大伯母，你下一辈子也会和大伯结婚吗？大伯母，你下一辈子也会和大伯结婚吗？大伯母，你下一辈子也会和大伯结婚吗？기분이 너무 좋아요. 할아버지랑 화투쳐서 10만 원 땄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